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의 산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9거래일 연속 올라갔는데 그중에 닷새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S&P 500지수도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러셀 2000지수도 이달 들어 11% 올랐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코스닥 지수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강세 그리고 코스피는 조금 갇혀있는 상태의 등락을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지수 상승에 이 상승 종목 개수가 같이 붙어가지 못한다라는 점은 아쉬운데요. 특정으로의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서 섹터 전략, 종목 전략 챙겨가시죠. 어제 증시가 어땠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0.07% 소폭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3거래에 연속해서 올라오는데 나름 갇혀있는 좁은 진폭의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 코스피 대비 좋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1% 내외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0.8% 이상 상승 보였는데요. HLB나 LS 머티리얼즈 등의 종목 등의 강세가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요 이슈들 보시면 여전히 양도세 미확정으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양도세 기준일이 26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안에 얼추 소식이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변동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놓을 거면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죠. 이 양도세 미확정과 연준 인사들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한껏 올라간 금리 인하 기대를 조금 누르는 경계성 발언 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세도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강한 베팅을 하긴 좀 어려우니 기존에 쏠려있던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습니다. 어제도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두산로보, 에코프로, 퀄리타스, 블루엠텍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규주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BOJ의 금리 정책이 어제 최종 결정이 났죠.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겠다, 초완화책 유지하겠다라고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뛰어 올랐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는 쪽 혹은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쪽에 관심도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헬스케어, 2차전지, 엔터미디어 그리고 어제는 모처럼 의류나 음식류와 같은 소비재 쪽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줬죠. 헬스케어 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HLB를 필두로 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헬스케어 쪽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오늘 포함해서 6거래일 남아있는데 들려올 소식들이 무엇이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앞서 이 신규 수급주로의 쏠림이 계속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둘 사항이 있어서 살짝 넣어봤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이 올해를 복귀해 봤더니 2023년은 개인 수급의 임팩트가 강했고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된다라고 썼더라고요. 상반기에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DX, 하반기 두산 로보나 에코프로 머티 등이 그 대표 상징적인 종목이 되겠죠. 지금 MSCI 2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속에 올라가는 종목들 하나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낸 자료인데요. 이들 종목이 편입 직전에 과열될 경우에는 기존의 MSCI는 이런 과열 종목 등은 편입 연기시켰던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이벤트니까 1월 중순경부터 이들의 주가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런 급등이 나올 경우 오히려 편입 불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찝었습니다. 편입 실패 주가는 지금 두산 로보 같은 경우 이렇게 18만 원대, 에코프로 머티는 27만 5천 원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라지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소 거래일 기준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자라는 내용 담겨 있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제 상한가 종목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어부부 반도체, 삼성전자의 MCU 추가 납품 관련한 이슈 속에 상한가였고요. 하림은 어제 이제 소식 전해드렸던 바 있죠.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면서 하림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아, 펜오션 같은 경우는 하림이 기존에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인수를 위한 자금을 이쪽에서 조달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펜오션이 증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HMM 인수에 실패했던 동원산업은 유증이나 CB발행과 같은 자금 조달 계획이 철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네요. 그 밖에는 초전조체 이슈가 다시 등장했죠. 네마틱이 요 며칠 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선암 상한가 같고 다른 종목들도 신소재 관련 종목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인, STO, 게임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냈죠. 개별 특징주였고요. 어제 로봇주들의 시세가 별로였습니다. 어느 정도 내릴만 한 종목도 있고 채 오르지 못하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두산로봇, 레인보우로봇, SBB테크, 뉴로메카, 휴림로봇, 로보티즈 등의 종목들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로봇주는 쉬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다시금 올라가주는 시세를 보여줬죠. 로봇의 상승 스토리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력을 대체한다, AI의 성장, 리쇼어링, 정책 지원, 대기업의 아낌없는 투자, 로봇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대중화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로봇은 이제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꾸준히 관심 받을 겁니다. 관련 종목들 시세도 계속 연결이 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단기 변동도 염두에 둬야겠죠. 어제 로봇주들 시세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관련한 내용들은 또 지속 나왔습니다. 스마트 빌딩을 1만 동 세운다라는 국토부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 이 내용을 뜯어보면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이 조성된다라는 얘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시세 변동을 어떻게 활용해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전략 챙겨갈게요. 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1월에 있을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는 모든 임상이나 연구 개발 등이 백신과 치료제 쪽에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국내 임상 이제 개수라고 해야 되니까요. 임상의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파란 색깔 그래프인데 꾸준하게 늘었다가 2020년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바로 코로나 때 백신과 치료제 쪽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임상 지연이 나타났고 임상을 하던 곳들도 일단 중단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엔데믹 이후에 임상이 개시되고 그 결과 등이 발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지금 헬스케어 쪽에 하나의 긍정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겠죠. 고금리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제약 바이오에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이 국채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제약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명확히 금리와 상반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고금리 부담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바이오 쪽을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쪽 그리고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쪽 혹은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해서 최근 긍정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DA 관련해서 모멘텀 받는 쪽은 녹십자, HLB, 유한 양행 등이 되겠고요. 어제도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죠. 50개 국가, 1,500개 기관, 14,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제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약 연구개발 성과, 현황 공유 혹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죠. 과거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 잭팟을 터뜨렸던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쪽에는 센티가 개선되곤 하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메인 트랙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랐고요.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큐리언트 등 참석 예정입니다. 바이오텍 쇼케이스 관련한 종목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 한파로 인해서 과거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소극적이다라는 분석도 등장합니다. 일부분 좀 감안하면서 이 내용 체크하시죠. 물론 개별 모멘텀 받고 뭐 이슈가 있는 쪽은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고마운 섹터입니다. 헬스케어 쪽이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하는 분야로는 항암 기술인 ADC 기술, 비만 치료제 쪽, 신규 모달리티,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수단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어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라던가 면역 항암 혹은 표적 항암 치료제 쪽 주가들이 괜찮았습니다. 돋보였던 거는 HLB죠.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닉과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맵의 병용 요법으로 인해서 간암 플러스 폐암의 유효성까지 입증했다. 임상 이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슈가 전달되면서 어제도 주가 11% 올랐습니다. HLB 그러면 1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무려 70%나 폭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쏠리는 쪽에 계속 쏠리다 보니까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큐리언트 앞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메인 트랙에 나가는 큐리언트도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 시세가 좋았던 어제였고요. 이것은 뉴욕장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요. 중소형 헬스케어 쪽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나 금리 하락에 기인하겠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계속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죠.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인하 급하지 않아 내년 두 번 정도야. 너네 기대가 너무 과해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낙관은 여전히 커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운용사들의 투자 심리가 2년 내 최고고 내년에 골디락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모기지 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개선됐고요. 신규 주택 착공이 전달 대비 크게 증가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또 하락했죠. 3대 지수가 이 영향 받아가면서 모두 올랐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다우는 9거래 연속해서 상승했고요. 빅테크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흐름이 최근에 이어지죠. 러셀 2000이 11월에 15%, 12월에는 11%나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홍해 무역 갈등 지속되면서 WTI는 또다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특징주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고객사들이 H200 내년에 나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제품의 구매를 안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요 위축에 대한 이야기로 일부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지 1% 정도 하락했는데 엔비디아는 떨어졌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다수의 반도체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또 상승 흐름 보였고요. 요즘 태양광 쪽 보면 약간의 조울증 느낌이 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또 하루는 확 빠졌다가 또다시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태양광 강세 날입니다. 오늘 인페이즈가 9% 이상 대형주가 급등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인 태양광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던 데다가 인페이즈는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 1.7%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차량 보험 등록 건수를 봤더니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도 올라섰습니다. 친환경 전반이 좋았습니다. 금리 하락 로테이션일까요? 중소형 헬스케어 괜찮았고 풍력, 태양광, 전기차 쪽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 데이터 요즘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우주위성이나 중소형 은행단에서도 강세였죠.
아, 이렇게 시장은 빅테크가 올랐다가 혹은 다른 중소형주 종목의 온기 확산이 일어났다가 이것을 핑퐁핑퐁 하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구간인 78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탐욕을 먹으면서 야금야금 오름세입니다. 이제 슬슬 기업들의 실적 등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페덱스가 시간 외에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 상품 활동의 맥박이 물류인데 페덱스의 실적은 나름 경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해석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장 반영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이요. 어제 나온 단독 뉴스인데 한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여서 이것은 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좀 곱씹고자 넣어봤어요. 삼성전자가 내년 초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지만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쯤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니더라도 미래 가치를 당겨오는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해 봤을 때 삼성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의 HBM 갭을 메꿔가지 않겠는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후발주자에서 추격자 정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PER,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로도 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지금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덜 오른 삼성전자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구간에서 주목받게 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쪽인데 지금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TSMC가 잡고 있고 메모리 HBM 쪽은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는 상황이죠. 아, 각각의 1등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 부분의 1등이 SK하이닉스라고 비유를 해본다면요. 그래서 결국 이후에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왔을 때 턴키 수주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덜 올랐으니까 좀 보자라는 내용이 되겠죠. 삼성 관련한 종목들 요 정도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요 정도로 넣어볼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소부장 밸류체인을 보실게요. 이베스트 투자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관련 깊은 기업들을 정리해준 바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이지요. 수율 향상에서는 HPSP, 이오테크닉스, DIT, 그리고 EUV 쪽, 소재 쪽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오사 쪽은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시간에 진마쌤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검사 장비 수주 기대를 안고 있는 인텍 플러스라던가 엑시콘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에서 저희가 이 관련 장비주로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최근의 종목인데요. 이렇게 종목들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앤코의 새벽신문 12월 15일자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삼성이 XR 관련한 기기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를 전달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일단 CES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 이 내용이 화두가 될 여지가 있어서 관련한 종목들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 이베스트 증권의 보고서죠. 애플의 첫 XR 기기인데 이 비전 프로가 출시 임박한 상황이고 하드웨어 스펙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급의 부품을 넣었다면 지금은 고사양 노트북급의 이 부품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레도스 메이저 업체로는 처음으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올레도스가 한번 탑재되기 시작하면 이미 이것을 쓴 소비자들은 눈높이가 높아질 것이고 다른 기기로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올레도스를 탑재해 나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하는데요. 과거에 정리해드렸던 XR 기기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올레도스 쪽에서는 관련 종목도 요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섹터 전략으로 자세히 잡아보겠습니다. 어제 좀 반가웠던 섹터 상승이 있었어요? 네, 바로 엔터 쪽입니다. 엔터 관련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많은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제거를 하면서 연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반기 들어서는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네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6월 이후로 쭉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두 가지 이슈죠. 블랙핑크의 재계약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연예계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마약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모두 다 해소가 된 최근이고요. 관련해서 이제는 엔터주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들의 역량이라던가 음원이나 음반의 성과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주가는 12월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8% 가까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도 상승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일단은 12월 들어서는 10%가 넘게 올랐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요. 확실히 11월과 12월의 분위기는 다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큐브엔터라던가 RBW 같은 나머지 엔터 쪽도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큐브엔터는 지난주쯤이죠. 이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또 음원 유통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엔터주가 강하게 올랐던 건 바로 이겁니다. 넥스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넥스지라고 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G로 시작을 하지만 이걸 Z를 써서 좀 축약을 해서 차세대를 이끌 7명의 멤버들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 시즌2 마지막 회에서 이렇게 팀명도 확정이 되고 최종 멤버들도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JYP 쪽에서 일본에서 만들었던 걸그룹 니즈를 탄생시켰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15일에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공개가 됐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2의 니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들의 인기를 뒤일 수 있는 그룹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 릴리즈 송이 공개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요. 지금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지만 데뷔 후에 이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JYP는 넥스지를 포함해서 현지 아이돌 그룹의 제작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사에서 만들었던 일본 그룹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걸그룹도 내년 1월 말쯤에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넥스지는 1분기에 데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보이그룹과 중국의 보이그룹도 내년 2분기에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업의 수가 많아지면서 빠르게 일본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도 일본 데뷔를 했었고 이 스키즈 일본 데뷔 2주 대비, 있지의 일본 대비, 거기다가 넥스지까지. 이 일본의 매출은 순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익의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JYP 주가는 이 한 달 만에 10만 원을 회복했어요. 10월 17일에 11만 7천 원 정도였던 주가가 11월 17일에는 8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10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3일 동안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과 미국, 일본의 현지화 그룹들 차례대로 데뷔할 예정인데요. 물론 국내 시장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이 음원의 시장과 규모와 구매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미래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의 일정들 보시면 있지와 엔믹스의 컴백 일정 있고요. 그리고 1월 26일에는 앞서 보셨던 미국의 걸그룹 비처의 데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블랙핑크의 재계약이라는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이제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려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괴물신인이라고 하죠.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의 글로벌 지표가 흥행 성공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데뷔곡인 Better Up 같은 경우에도 뮤직비디오가 24시간 최대 조회
거래소 경신을 했고요. 빠르게 1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긍정적인 상황이어서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의 고성장에다가 블랙핑크의 컴백까지 나타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면서 NH 투자증권에서 목표가와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다시 또 볼만한 엔터주는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즈직 관련된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트위치가 9월에 이제 VOD의 고화질 서비스를 일단은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VOD 서비스를 중단하고 2월부터는 아예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간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보시면 트위치가 45%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43%로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위치가 이제 물러나게 된다 이 자리에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이 들어가면서 아프리카 TV의 독주를 좀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의 자본력이라던가 플랫폼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아프리카 TV를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즈직 어제 베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풀 HD, 1080p 이 고화질을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보기도 지원을 하고 치즈직 안에서도 네이버 페이와 연결을 해서 치즈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진행자들에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진행자들에게 이제 그런 별풍선을 쏘듯이 치즈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은 국내 트위치의 스트리머를 영입하고 유저들의 트래픽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면 치즈직의 향후 사업 가치는 1조 원에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이버의 주가와 그리고 MBT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쿠키를 굽기도 하는 그런 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까지 또 한번 최근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이런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공부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 트렌디한 부분을 수정 앵커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치즈 이런 거 생각 안 날 때 분명 있는데 방송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에어백이 생각이 안 나서 과거의 방송 중에 그 터지는 게 뭘까요? 라고 했던 적이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여담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와 전략 세워볼 내용이 많은 만큼 곧장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할게요. 일단 엄청나게 강하게 막 뿜뿜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가 베스트는 아닌데 나쁘지도 않아요. 이런 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양도세 완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영향력이 미칠 시간은 짧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연말 전략 주세요. 예, 우선 뭐 시장이 그래도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퀀트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지난 22년간 미 증시가 연말까지 대략 이제 11월 말 정도까지 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100%로 산타랠리가 왔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채권 금리의 안정화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FOMC의 색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미증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방금 말씀주셨듯이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제 증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지만은 그 상승이라는 것 자체
자체가 일부 종목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집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급등주 위주로 너무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군들을 용기 있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주가가 좋았었던 대표적인 성장 섹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동을 당하려면 좀 일찍 당하는 게 낫고 내가 고민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응을 하되 굉장히 짧은 손절가를 분명히 머릿속에 넣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실이 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군들을 굳이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섹터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여러 가지 성장 섹터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의 유망 섹터 세 가지 섹터 명만 딱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실적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반도체 그리고 건강관리 소비재 이 세 개 카테고리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은요? 로봇 그런 성장주들은 어차피 이제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섹터가 조금 쉬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해당 섹터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망 섹터 얘기 주셨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부터 압축한 전략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갑자기 저희가 추가드린 질문인데 시장에서 이제 차트로 보면 올해 둘 다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이닉스 대비 못 갔으니 당연히 사이즈가 크니까 탄력도는 그럴 수 있겠죠. 다만 HBM 관련한 모멘텀이 워낙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그 HBM 갭을 메꿀 거야. 그럼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 삼성전자와 삼성 밸류체인을 봐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움직였어요.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투자 의견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는 낸드 쪽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지난 11월, 12월 달 낸드 쪽의 가동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삼성전자도 현재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HBM을 포함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게 수급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접근도를 조금 더 높여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어느 정도 시점,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 쪽의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낸드 가격이 또 올라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의 마지막 주자인 낸드 회복 그에 대한 기대는 또 삼성전자의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얘기 주셨습니다. 아직은 SK하이닉스 쪽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좀 째려보고 있어 볼만한 삼성 쪽 종목 있을까요? 사실 낸드 쪽에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장 봐야 될 기업은 TCK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서 레이저 관련 장비를 하고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앞서 올레도스 관련주로도 또 들어가 있는데 관련해서 뭐 흐름 볼 수 있을지 교집합 종목이니까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있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작용하고 갖가지 임상 데이터 FDA 이슈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 자극되는 뉴스들이 많아요. 네. 이쪽에서 탑픽 주셨으면 좋겠고 HLB는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제가 HLB 말씀하실 때 아 이거 차장님 스타일 종목 그렇죠.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제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HLB 시세 너무 좋았어요. 네. 수익률 50% 넘는. HLB 어떡해요? 저희 정리해야 됩니까? 보유자분들? 저도 사실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제 스타일 종목이 아니었지만은 저도 이제 연초에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12월 달에는 관련 바이오주들 혹은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의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표 기업 HLB를 들고 나왔고요. HLB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큰 부스와 CEO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러한 큰 기업 쪽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자체적인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역시 마리포사 임상 결과를 발표한 유한양해 그리고 한미약품과 연관되어 있는 페프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 시장 내에서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차바이오가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GCC 보였었고요. 이런 종목. 그렇죠. 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관련주 중에 하나고요.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도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뭐 기술 이전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하고 우위를 할지에 대한 판단은 만만치 않겠지만은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 내에서 한번 선별 작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탑픽이요. 탑픽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좀 고르기는 어렵고요.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오는 기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의 단기적인 접근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HLB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좋은 시세가 났으니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자 의견을 주셨네요. 자, 엔터로 가겠습니다. 앨범 판매 피크아웃 중국의 공구 감소 뭐 이런 이슈와 플러스 국내 아티스트들의 노이즈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딛고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네. 엔터 어제 강한 시세를 줬어요. 결국에는 새로운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 엔터 좋게 보시는지 탑픽은 무엇인지. 제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터주들은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분명히 좋은데 올해 두 배 성장하는 엔터주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15에서 20%로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엔터주가 올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엔터사들의 여러 가지 노이즈들까지 집중이 되면서 엔터주들의 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하락은 내년도에 실적 성장률이 좀 적어지게 되더라도 오히려 밸류의 매력을 확장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실적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서클 차트에서 발표한 11월달 앨범 판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월간 최대 판매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중국 공구에 대한 우려를 너무 걱정해야 될 것이냐?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해외 쪽 라인업이 좀 확충이 되거나 아니면은 11월 달 음반 판매량을 봤을 때 가장 뛰어난 그룹을 보유한 기업이 어디일까? 이것에 따라서 어제 주가가 많이 차이점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가상으로는 JYP엔터일까요? 맞습니다. 11월 달에 앨범을 가장 많이 판 그룹은 스트레이키즈라는 기업이었고요. 그룹이었고요. 스트레이키즈는 JYP 소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IP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즈 프로젝트 2 이 부분에 따라 일본 팀명과 그리고 멤버가 확정이 됐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일본의 남자 아이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본 아이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여자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 귓속에 들어오는 팀명이 이제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마프 뭐 이 세대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싱고마마 세대. 그렇죠. 네네. 굉장히 옛날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 일본의 모멘텀 자체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트와이스부터 워낙 또 강점을 보유한 기업 그렇기 때문에 JYP엔터를 역시 탑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두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JYP엔터 탑픽 그리고 하이브까지 관심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얘기 주셨네요. 아, 로봇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로봇주가 어제 거의 다 밀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부 종목이야 단기 급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려올만 하지만 오르지도 못하고 좀 떨어진 쪽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로봇주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할 겁니다. 지금 어떤 기회일까요? 사실은 저출산, 생산성 향상,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조업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 주셨듯이 너무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기업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항상 로봇주 나올 때마다 탑픽으로 두 종목을 제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 기업 다 결국은 대기업과 연관이 있거나 대기업 자회사로서 움직임을 가지는 회사고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로봇까지 확장을 잘 시킬 수 있는 내재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섹터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기업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두 개의 기업을 보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볼 텐데 앞서 취재직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이버 취재직과 아프리카 TV 뭐 비교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규제나 좀 정제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을 그렇죠. 거다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아프리카 TV는 너무 겁을 내지 말자. 기회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트위치가 서비스 중단한 것에 대한 트래픽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와 향후 벌어질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그리고 기존 트위치의 시청자에 대한 층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의 트래픽은 아프리카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역행방이라든지 아니면 R등급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루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 광고 경기의 회복이 나타나는 가운데 e스포츠 다양한 리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올림픽 이러한 모멘텀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플랫폼과 광고 쪽의 성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아프리카 TV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 가격 전략은 목표가 9만 5천 원 선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2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쪽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기억해 볼게요. 오늘 김민진 사장님과 시장 전략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